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지역사회 복지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은 우리가 2교시, 즉두 번째 과목에 보는 이제 마지막 영역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이론적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이론, 모델들을 좀 다뤄볼 건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강의만 잘 쫓아와 주시고, 우리 교재만 잘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은 결과 얻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개요. 첫 번째 챕터예요. 지역사회가 뭐냐, 이겁니다. 지역사회.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네 가지 대상. 그게 뭐예요? 개인. 그렇죠? 실천의 대상 하면은 개인. 네,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있었었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과 집단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린 지금부터 뭘볼 거냐면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이건 실천 기술론에서 공부했고, 요건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자, 지역사회는 뭐냐? 지역사회 개념, 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지리성, 공동의 유대감, 사회적 상호작용. 자, 이세 가지를 놓고서 지역사회를 정의한다면은, 지리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지리성이라는 건 공간을 의미하는데, 그 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공동의 유대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연대성이라고도 얘기해요. 다른 말로 연대성. 시험에 나왔죠? 연대성이라는 게 뭐냐면, 너하고 나는 하나다. 너에게 발생한 문제가 꼭 너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얘기는 네 문제를 내가 함께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 공동적 유대감을 지닌 사람들, 그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주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로서의 사람을 뭐라고 한다? 주민이라고 하더라. 주민. 그렇죠. 자, 사회적 상호작용. 이들 사이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그런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역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 거주하는 공동체성을 지닌 사람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회체계. 참 멋있죠? 그렇죠? 우리가 사회체계라는 것은 이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시 간에 다양한 사회체계들, 그래서 가족, 그 다음에 집단,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화, 이렇게 해서 사회체계들을 공부해 봤었잖아요. 그 체계 중에 얘가 하나라는 겁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보통 거시적인 체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100% 나올 건데, 로스, 우리 로스라고 하는 학자 등장해. 우리 이제 이 로스라고 하는 학자와 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로스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하는데, 두 사람 구분을 잘 해야 돼. 로스 이렇게 쓰고요. 로스만은, 그러니까 로스만이야, 스만. 자, 이 로스만이 지역사회를 두 개로 구분했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자, 뭐냐?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